생명이 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이 그냥 살아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아있어요. 그건 마치 선풍기가 지가 돌아가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컴퓨터가 자기가 작동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 모든 것은 만든 겁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그 만들어진 그 구조물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그 만들어진 구조물로 주어지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생명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공부하다가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해. 그렇죠? 뭔가가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병아리의 경우에는 뭐였어요? 온도. 온도는 모든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기본 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죠. 그렇죠? 그래서 추우면 더 두껍겠고. 뭐를 유지해야 돼? 일정한 체온을, 적정 체온을 유지시켜줄 때 생명이 쫙 들어옵니다. 기본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생명이 와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기본 여건들, 여러 가지 기본 여건이 있습니다. 계란의 경우에는 그 계란 한 개 속에 온도 빼고는 모든 기본 여건이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들어있어요? 심지어 계란 안에 보면 뭐까지 들어있냐면 공기까지 들어있습니다.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생겨가지고 계란을 깨고 구멍을 내고 계란을 깨고 나올 때까지 필요한 공기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적당한 수분도 있고 다 있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식물에 있어서 기본 여건은 뭘까?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콩을 하나 예를 들어서 콩. 콩이 이렇게 있으면 계란 노른자 위에 씨눈이 있듯이 콩도 뭐가 있어요? 여기에 눈이 있어요. 씨눈 그렇게. 콩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콩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콩은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콩 썩어요? 안 썩어요? 그래서 썩습니다. 그래서 부패균이, 부패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썩어버려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걸 눈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북경 가서, 베이징 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 눈이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굉장히 놀래가지고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왜 눈이냐 그래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 뭐라 부르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빨이라고 부른다. 누가 맞게? 눈이 맞게? 이빨이 맞게?
눈은 아닌 것 같아요. 모양이 이렇게 그 그림적으로는 눈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토론을 잠깐 해보니까 이빨이 맞는 것 같아. 왜 이빨이냐 하면 저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옵니다. 싹이 터요. 아시겠죠? 그래서 싹이 터서 나올 때는 마치 어린 아기 잇몸에서 뭐예요? 새 이빨이 돋듯이 그렇게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싹이 쫙 터서 나올 때 뭐 한다 그래요? 발아 한다 그러잖아요. 출발한다. 아는 뭐예요? 이빨이 치아 할 때 아자예요. 이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콩을 주머니 안에 넣어놓거나 뭐 책상 서랍 안에 넣어놔봐야 절대로 발아하지 않습니다. 발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생명이 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책상 서랍 안에 있는 콩에게 생명이 안 오는 이유는 기본 여건이 안 갖춰져 있다 이래요. 그래서 기본 여건이 갖춰지면 그때 생명이 쫙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뉴스타트를 하는 이유도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아무 조건 없이 와요. 그런데 뭐가 안 갖춰지면? 여건이 갖춰져야 돼. 여건이 안 갖춰주면 생명이 왜 오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콩을 봅시다. 보면 콩의 눈을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뭐예요?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가.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가 생명이 와서 유전자가 켜지면, 이 뿌리가 나와, 뿌리가.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떡잎이 새싹이 나.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눈에 있는 유전자를 보면 뿌리 유전자, 떡잎 유전자 순서대로 켜요. 네. 그 다음에 줄기 유전자,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가지 유전자, 네. 그 다음에 잎사귀 유전자. 5번.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꽃이 펴요. 6번 유전자.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나면 뭐가 맺어요? 네, 열매가 맺어요. 네. 열매 맺게 하는 7번 유전자. 이래서 생명이 와서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유전자 를 순서대로 착 켜주면 이 콩이 콩 한 알이 하는 이루어야 될 사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콩이나 이 동물들의 사명은 뭐냐면은 요구하는 겁니다. 예,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요거 하면은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요거를 뭐라 그래요? 생육. 생육이란 것은 살아서 자라나는 거를 생육이라. 살아서 자라나고 자 생명을 받아서 살아서 어떻게 해요? 자라났죠, 그렇죠? 자라나서 결국 뭐 한 거예요? 열매를 맺죠. 그 열매를 맺으니까 콩 한 알이
수십, 수백, 수천 알이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뭐 하는 것이다? 번성하는 것이다. 생육, 번성.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뭐하고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물에 사는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자,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복을 주니까 생육이 되고 번성한다. 그럼 그 복이 뭐예요? 예? 복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 예. 그래서 그 생명보다 우리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생명이 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뭐 출세하는 거, 뭐, 돈 버는 거, 뭐, 그런 거를 복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때는 돈 잘 벌고 뭐, 이런 거는 복으로 쳐주지를 않습니다. 뭐 받는 거? 하나님의 생명. 즉, 우리 인간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깨닫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모든 꺼져있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촥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성경에 보면 복은 생명이란 말이 쫙 나옵니다. 시편 133.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한다. 여러분 생명을 받아들였죠? 여러분 이거 대단. 여러분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영생합니다. 박사님, 근데 죽잖아요. 생명을 받아도 죽어, 죽기는. 그런데 영생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 생명을 믿음으로 받고 난 뒤에 죽는 것을 죽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 잠시 잠들면 다시 예수께서 와서 여러분들을 생명을 다시 줘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영생이죠. 그러나 이미 영생은 시작. 여러분이 생명, 생명이 있구나를 받아들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복이란 것은 생명이다. 자, 콩이 이렇게 생육번성이라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결국 콩이 그 사명을 완수한 게 아니라, 뭐가 와서 완수시켜줬습니까? 예, 생명이 와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콩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생명을 주셔서 완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우리 인간이 가진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도 우리가 완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으면 그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생명, 그걸 성령이라고도 부르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사명을 성령께서 어떻게 완수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 상구에게 이상구에게 열매가 맺힌다면 그거는 이상구의 열매가 아니고 누구의 열매라? 성령의 열매라. 이상구가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이 성공적으로 이상구로 하여금 열매가 맺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뭐만 받아들이면? 생명만 받아들이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문제는 우리가 자꾸 나 같은 것도 복 받을 자격이 있을까? 무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으로 생각. 자꾸 하나님의 그 큰 그 무한한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고 싶은데 누구든지 뭐만 누구든지 깨달아 알고 그래 내가 부족하건 내가 잘났건 못났건 그것과는 상관 뭐예요 없이 복 곧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만 드리면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기본 여건 중에 하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근데 난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은 햇볕을 쫙 비추는데 나는 어디 속으로 숨어버려? 어둠 속으로 숨어버려. 그러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콩이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육번성이라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첫째, 어떤 여건이 필요해요? 예, 흙 속에 심어줘야 돼. 그렇죠? 심겨줘야 됩니다. 왜 흙 속에 심어줘야 돼요? 이 콩알 한 개에 있는 영양소를 가지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흙 속에 심겨져서 그 흙으로부터 더 많은 뭐예요? 영양소를 뿌리를 내려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양이 필요 없다. 흙 속에 있는 영양. 그래서 영양. 그 영양을 우리가 nutrition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nutrition, N. 그 다음에는 흙만 있어가지고 안 돼. 반드시 뭐를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 물. 물은 water. W. 자, 여러분. 그래서 조그만 화분에다가 콩을 하나 심어. 그럼 물을 듬뿍 주고 깜깜한 벽장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게? 싹이 날까 안 날까? 안 납니다. 왜 안 나요? 생명이 안 오니까. 생명 왜 안 와요? 여건이 안 맞아. 네. 생명이 안 오기 때문에 썩어요.
생명이 안 없을 때는 다 썩어 부패해버려. 예, 부패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햇빛이 필요합니다. 이 햇빛이란 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날씨 좋은 날은 해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날씨가 좋다. 아, 햇빛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표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훨씬 더 생명을 받죠. 자, 그 햇빛은 sunlight. 그래서 S.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라는 말은 영어로는 moderation이라고 부르는데, moderation. moderation, 절제라는 말은 모든 것을 과하지 않게. 과하지 않게라는 말을 좀 더 잘하면 적당히. 햇볕도 뭐예요? 적당히 받고, 물도 뭐예요? 적당히. 예. 물을 더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돼버려요? 예. 예. 그리고 뭐, 이 흙에 영양소가 부족하겠지. 그래가지고 비료를 막 왕창 주면 어떻게 돼? 예. 썩어요. 썩어요. 물 너무 많이 줘도 썩어요. 그건 왜 그래? 왜 썩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해야 될까요? 생명이 안 와서 썩는다, 이 말이에요. 왜 생명이 안 와요? 그렇죠. 여건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 생명 중심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명 중심적. 예. 여러분의 투병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면 그제서야 여러분은 이 기본 여건들을 잘 구비하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금방 뉴스타트가 흐트러집니다. 뉴스타트가 흐트러지는 흐트러지는 양상은 어떻게 흐트러져 버려요? 생명이 여러분 마음 속에 생명이라는 개념이 안 남아 있으면요, 그 생명이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마음 속에 생명이 차지해야 될 자리에 뭐가 차지해 버릴까? 많잖아요. 뭐 개똥 속에다가 강아지 뭐 구충제에다가 그런 것들이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요, 뭐 차가버섯 국물에다가 상황버섯에다가 뭐 어떤 영지버섯에다가 뭐 논이 주스에다가 뭐, 예? 막 이런 자탄 우상들이 생명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 생명 중심적 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근데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거든? 내 유전자가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이야. 예. 이건 너무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뭐. 그런데 그냥 혹해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여러분이 벌써 어떤 친구가 뭐,
뭐 수소수를 마셔봐라, 알칼리수를 마셔봐라, 뭐 이런 잡탄. 예. 여러분은 뭐를 마셔야 돼요?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명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수예요. 예. 근데 그런 영적 차원의 뉴 스타트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정말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증발해버리고 없어지면 참 처량하게 됩니다. 뉴 스타트를 하긴 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열매가 전혀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전자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게 돼. 자, 그래서 절제. 모든 것은 적당해야 됩니다. 영양소도 적당하고, 물도 적당하고, 햇빛도 적당하고. 그래서 각종 식물에 따라서 그 적당한 양이 다 뭐예요? 다 다르잖아. 그렇죠? 절제, 절제를 영어로는 temperance, T.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예? 예? 그 다음에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를 air.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너무 심호흡, 충분한 공기를 마시고 살지 않아요. 왜 그래요? 걱정거리도 많고 두렵기도 많고 이렇게 되면 숨을 죽이고 살다가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면 숨 죽이는 것도 고사하고 나중에는 숨이 막히게 살아요. 숨 막히는 인생.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숨을 죽이고 살다가 가끔씩 가다가 뭐예요? 숨 막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차를 몰고 가도 이렇게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숨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숨만 심호흡으로 쉬어도요. 여러분의 뇌파, 베타파가 싹 알파파로 변합니다. 왜? 내가 심호흡을 하기 위해서도 무엇에 도움이 필요해? 생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심호흡을 해야지. 운전대를 잡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혼자 이제 서울서 강의할 일이 많아서 혼자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럼 참 피로도 풀리고 이 알파파가 탁 되니까 내 생체 전자파도 탁 알파파로 돼가지고 네. 그러면 몸이 촥 몸과 마음이 회복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가요?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놈 앞차 왜 이렇게 늦어? 그러고 뒤차 보고 옆차 보고 빨리 가려고 숨 막히게 살고 있어. 그 이게 다 유전자를 끈다 이 말이. 이게 다 베타파로 만들. 그래서 여러분. 자, 공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휴식입니다. 식물은 이 콩은 휴식할 필요가 없어. 왜? 한 자리에 뿌리 박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콩에게 식물에게 필요한 기본 여건은 뭐예요? 요거 다섯 가지입니다. 뉴스타. 그리고 콩은 뉴스타트를 할 필요가 없고 뉴스타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콩은 뉴스타만 하면 기본 여건이 충분히 구비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콩 차원이고. 근데 이 콩도, 기본 여건이 다 안 갖추어지면, 콩이 이상하게 돼요. 열매가 안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땅에다가 심지 말자. 심지 말고 물만 주라. 그러면, 콩은 외부로부터 영양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콩은 무슨 어디에 있는 영양소만 소모할 수 있어요. 요 콩 알 한 개. 그래 가지고 기껏 끝까지 가봐야 뭐가 돼요? 콩나물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육 번성 안 해요, 못 해요. 예. 네. 그래서 이 그래서 요즘 보면 사람들이 콩나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콩나물 같은 사람은 생육 번성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생육 번성이 안 되는 즉 불임증이 많아. 아시겠죠? 불임증이 많다는 것은 임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하게 수많은 유전자들이 합세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임신이 가능한데 몇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임신이 안 돼요. 그럼 유전자가 꺼져버린다는 것은 결국 뭐가 안 온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안 온다는 말이고 생명이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기본 여건이 구비되죠. 왜? 운동 안 해. 운동 안 해. 그리고 또 휴식이 없어. 막 일하고 고민하고 휴식이 없어. 그리고 물도 잘 안 마시고. 그리고 건강식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불임으로 이 구조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유전자들이 생명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유전자들이 여기저기 꺼져서 불임증일 때는요. 뉴스타트 딱 하면 한 2, 3개월 만에 유전자들이 켜져 가지고 아기가 들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 제가 많이 봤어. 자, 이제 그러면 또 동물 차원을 얘기해 봅시다. 동물 차원. 동물은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운동. exercise.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줘야 돼? 휴식이 필요해. 휴식. 휴식은 rest. 그래서 동물은 뭐 해요? 뉴 스타트 안 해도 되고 뉴 스타를 하면 됩니다. 뉴 스타. 이 동물을 여러분 동물원에 데려다 놓고 운동을 안 시켜. 그러면 생육 번성 못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들은 여러분 사자들은 이 다른 동물을 사냥해서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게 다섯 번 정도 시도해가지고 한 번 성공해요. 그래서 성공률이 20% 내지 25%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왜 그럴까? 그래야 돼요. 왜? 충분히 운동을 하고 먹도록.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은 많은 중요한 유전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꺼져버려요. 운동 안 하면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그렇죠? 안 아프다고 해서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운동은 하면서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운동. 자, 어저께처럼 그런 등산이 참 좋은 운동이죠. 근데, 그 운동을 하면, 모든 유전자들이 다 활성화돼. 예. 근데 운동 부족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유전자들이 점점 꺼져가요. 근데 이제 그 사자를 동물원에다 갖다 놓으면 운동을 전혀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불임증이 금방 생깁니다. 금방 생깁니다. 그리고 수사자나 암사자나 이 성적인 욕구가 사라져버려. 성적인 욕구를 가지는 것도 이 성호르몬들이 호르몬을 생산해주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성적인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수사자 방에다가 아무리 이쁜 암사자를 데려다 놔도 수사자가 아무 관심이 없어.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럼 암사자가 뭐라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래서 교미도 안 해요. 안 하고.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이 새끼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임신하게 하느냐? 인공 임신시킵니다. 시험관 애기 만들어. 그래서 인공적으로 난자를 빼내고 암컷으로부터 그다음에 수컷으로부터 인공적으로 정자를 채취해 가지고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켜서 그래서 그 수정란을 암컷을 마취시켜 가지고 암컷의 자궁 안에 넣어줘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임신을 시켜. 그래서 이제 새끼를 낳죠. 그러면 이 암컷이 새끼 젖 안 줘요. 그러니까 모든 모성 본능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 유전자들 다 꺼져버려. 그래서 이제 그 자 이거를 보면 여러분 참 이 재미있는 현상인데 보면. 이 모성 본능 유전자가 있는데 모성 본능 유전자가 꺼져버린 엄마쥐는 새끼들을 잘 돌보질 않아요. 그 새끼들 팽개쳐요. 귀찮다 이거죠. 그 요즘 사람들처럼 애기 기르는 거 귀찮다 이렇게 생각. 예, 보면 보세요. 이 엄마쥐는 모성 본능 유전자 꺼져가지고 새끼들 내팽개쳐 놓고 있어. 요 엄마지는 새끼를 어떻게 해요? 잘 핥아주고 품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엄마지는 모성 본능이 잘 발달한지야.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젖은 먹여요 모성 본능. 젖 먹이고 이렇게 핥아주고 품어주고 이런 걸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상당히 차가운 엄마, 냉정한 엄마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 여러분 암탉도 보면 그렇습니다.
암탉들은 계란만 보면 어떻게 해요? 막 품고 싶어. 그 모성 본능이 강한 여성들은 남의 집 아기만 봐도 어떻게 막 안아주고 싶고 젖어 물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냉정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 귀찮아 걔가. 아시겠죠? 그 다 달라요. 그거는 유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근데 여러분, 근데 요즘 많은 암탉들은 계란을 봐도 뭐요? 품고 심지가 않아. 그건 왜 그럴까요? 어떤 암탉들은 이렇게 모성 본능이 막 풍부하고, 어떤 암탉들은 모성 본능이 없을까? 그 왜 그러냐면요. 부화장에서 태어난 암탉들은 모성 본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요. 왜? 엄마의 사랑을 뭐요? 받아본 일이 없잖아. 예. 네. 그래서 엄마가 품어가지고 이제 병아리로 태어나서 그래도 또 엄마 품에 안기고 또 엄마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그 사랑을 많이 받아야 유전자가 다 켜진다고. 그런데 부화장에서 태어난 암탉들은 엄마를 몰라.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고 뭐 이런 거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능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엄마가 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그런 이제 암탉이 좋은 엄마가 된대. 그리고 이 우리 주말 농장이 있는데 여기서 거기 다 닭을 많이 키워요. 키운대요. 가서 보면 수탉들도 신사가 있고 신사 아닌 놈도 있고 그렇대요. 신사 수탉은요 이렇게 뭐 먹이를 찾다가 여기 대박이야. 와, 여기 먹을 거 많아. 그러면요. 이 신사 수탉은요. 자기 휘하에 있는 자기가 돌보는 암탉들을 부른대요. 꼬꼬꼬. 부르면 암탉들이 먹이를 막 찾다가 소리 듣고 막 그 수탉들 쫓아. 막 좀 그 수탉은 탁 폼 잡고 지금 이게 신사 수탉이에요. 그런데 어떤 수탉들은 별로 그런 거 없대요. 뭐 돌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다 본능, 모성적 본능 혹은 수탉의 신사 본능을 지배하는 조절하는 유전자가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잘 켜. 졌는지 안 졌는지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엄마가 잘 돌봐주는 쥐, 이 새끼 쥐들 하고 여기에 내팽개쳐져 있는 새끼 쥐들이 건강 상태가 좀 면역력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 이쪽은 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유전자가 많이 꺼져 있고 이쪽은 잘 켜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봤게? 바꿔치기를 해봤어 엄마를. 바꿔치기를 해봤더니 얘들이 뭐예요? 면역력이 다시 유전자가 켜져서 강화되고 나몰라를 하는 엄마가 얘들을 팽개치니까 또 이쪽 새끼쥐들의 면역력이 어떻게 떨어진다. 참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어미지는 누구요? 여러분들을 새끼지라고 한번 쳐봅시다. 예? 네? 여러분의 어미지는, 이제는, 우리 엄마들은, 여러분의 엄마들은 이제 다 늙어서, 나이 드셔가지고, 여러분이 안아줘야 될 판 아니에요? 네. 네. 우리 엄마들 다 늙으면 불평 많이 해요.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근데 네가 나를. 네. 우리는 이제 엄마한테 사랑받기는 힘들어. 그럼 우리에게도 엄마지가 있어야 돼. 네?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의 면역력과 하나님이란 게 어딨어? 달라져요. 네. 그걸 하셔야 돼. 네. 그래서 이게,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한다. 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 미인방명 얘기했죠. 그렇죠? 제가 틀렸더라고요. 오드리 헵번도 빨리 죽었더라고 50대. 예. 예. 예? 오래 살았다는데. 그런데 한 번 더 체크해봤어, 오드리 헵번. 예. 마릴린 몬로는 34살 때 죽고, 근데, 뭐야, 자꾸 그게 불행해서, 불행하면 유전자 꺼져.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주위 사람들을 나를 자 사람들이 나를 진짜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는 없어요. 다 이해 관계가 걸려 있고 그래서 뭐 사랑하고 뭐 그런 거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받아주고 품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안 그러면 내가 혼자가 돼. 혼자가 돼 있으면 유전자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힘이 위대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게 그 사랑이 생명이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운동하면 더 좋지 이게 아니라 운동이라는 것은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기본 여건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기본 여건. 예. 그래서 운동해야지. 그런데 창문을 열고 보니까 비가 와. 아이 잘 됐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비를 핑계 대고 운동 안 하는. 아 비가 오네. 그럼 어떻게 돼? 우산을 쓰고라도 비옷을 입고라도 해야 돼. 그런데 운동을 해보면요. 해보면. 운동하기 싫어. 그래도 나가자. 해서 운동하고 집에 오면 훨씬 더 기분 좋아. 그렇죠? 이제 그 맛을 자꾸 봐야 돼. 예. 그래서 막 하기 싫지만, 운동하기 싫도록 하는, 그건 악령이, 잡신들이 운동하지 않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왜? 운동이란 게 그 생명을 받는 중요한 기본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잡신들은 그걸 자꾸 못하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운동이 중요하다.
운동할 때는 이제 이 공기 여러분 특히 운동할 때는 이 심호흡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등산 이거 하면 심호흡 미처절로 돼요. 되는데 그냥 평지를 걸어갈 때는 심호흡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하면 숨을 두 번씩 쉬세요. 그러니까 들이쉬는 거 두 번, 내쉬는 거 두 번. 그러니까 후후 내쉬고 들이쉬는 거 두 번. 그러니까 칙칙푹푹, 칙푹 칙푹 이러시지 말고 그러니까 숨을 이중으로 쉬시는 게 참 좋아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그 심호흡을 하는 동안에 알파파가 쫙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호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심호흡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입술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심호흡을 할 여가가 별로 없는 건데 그래서 좀 그 친한 친구하고 같이 걷더라도 좀 서로의 서로가 서로 참 날씨도 좋다. 공기도 좋다. 이러면서 심호흡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물 차원에서는 뉴 스타입니다. 자,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뭘까요? 다른 게 뭘까? 동물은 뉴 스타까지만 하면 됩니다.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신뢰, 믿음, 신뢰, trust. 이 믿음이란 게 필요해, trust. 인간에게 모든 이런 기본 여건을 여기서부터 건강식, 운동, 물, 햇볕, 절제, 공기, 휴식 다 해도,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요 휴식까지만 하면 동물 차원입니다. 동물 차원만큼만 해도 생명이 훨씬 더 뭐예요? 생명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동물들은 이 신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가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게 되어야만 인간은 적극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맞아.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건 확실해. 라고 믿을 때 나는 확실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그 이유는 뭐냐? 왜 우리 인간 동물에게는 이 신뢰가 필요하지 않는데 인간에게만 필요하냐 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하면은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생명을 주시진 않으니까 선택권. 그래서 인간이 이 모든 진리를 믿어야만 인간은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쫙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ew start.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하시는 일은 바로 뉴 스타트 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생명을 받기 위하여 기본 여건을 열심히 갖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은혜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려주시지만은 내가 얼마나 기본 여건을 잘 구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주신 양은 다 똑같다. 그러나 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이는 생명의 그 양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 이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 병 자체를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만 하시면 돼요? 예. 기본 여건을 갖추는 것만 해주시면, 생명이 와서 나머지 어려운 일들은 다 생명이 해결해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테니까. 지금부터는, 자, 병 걱정은 하지 말자. 나는 공기를 즐기자. 물을 어떻게 즐기자.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시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 생명이 얼똥말똥 합니다. 재수없이 당뇨에 걸려가지고, 재수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맨날 운동해야 돼. 에이, 지겨워 죽겠네, 이거.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받기 힘듭니다. 왜? 생명이란 것은 영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의 상태, 정신 상태에 따라서 그 생명과 배치되면 그것이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별로 즐기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 여러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자, 다 운동 시작하자. 야, 정말 공기 좋다. 이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더 이상 병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어떻게 끄시기 바랍니다. 끄시고 내가 그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